몇 가지 특이한 분사구문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완료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은 뭡니까, 여러분? 자,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완료 부정사, to, have, pp. 완료 동명사, having, pp.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완료 분사 구문도요. 완료 분사 구문도 형태는 having, pp로 씁니다. 얘는 그러니까 의미가 뭐더라?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임을 보여주는 거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완료 분사 구문의 형태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립 분사 구문. 자, 봅시다. 자, 분사 구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의 문장 구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접속사, 생략, 주어가 서로 같으면 생략하라고 했어요. 선생님, 근데 만약에 양쪽 주어가 다르면 어떡해요? 얘는 파란 주어인데 얘는 노란 주어. 주어가 서로 다르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어떡해요. 생략을 못하죠. 생략을 못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어를 그냥 남긴 상태에서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노란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주어가 다르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더라. 이건 여러분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다? 주어가 다르면 주어를 그냥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남겨두더라. 그래서 분사 앞에 가끔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틀린 게 아니라요. 양쪽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적어준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하나 더요. 하나 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접속사랑 주어 동사랑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나는 접속사를 생략하기가 싫은 거야. 왜? 접속사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고 접속사의 의미를 너무 강조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략을 안 해요. 그냥 남겨요. 그럼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주어만 생략이 되고요.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가 붙어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접속사가 왔는데 뒤에 주어가 없어. 동사도 없어. 그냥 분사가 나오는 이런 경우는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접속사의 의미를 엄청 강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생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접속사가 생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특이한 분사구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